안녕하세요, 마이뷰티 아이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눈썹 연장하는데 땡땡 때문에 어려우셨다고요? 강언니가 해결해드릴게요! 입니다. 제가 얼마 전 원장님들한테 그동안 속눈썹 연장 시술하시면서 어려운 점, 불편한 점 있으셨다면 알려달라고 설문지를 뿌렸었어요. 사실 짧은 기간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연이 많이 안 올까봐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성껏 저희 설문조사에 답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주신 우리 마비아 구독자 원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 사랑의 표현은 말씀해주신 사연 고민 타파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석이 같은 두께를 접촉하면 튕겨나듯이 직모와 가모를 접착하려는 순간 접착이 안 되고 시술 내내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강한 글루를 사용했을 때 유지력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시술 시간도 너무 길어져서 힘들어요.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원장님은 직모와 가모가 서로 밀어내는 현상 때문에 시술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모델을 봤던 때였는데요. 속눈썹끼리 찰싹하고 붙어야 하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가 자석인 마냥 붙지 않고 서로 밀어내니까 당연히 시술 시간이 더 길어지고 유지력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았었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테크니션 언니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었는데요. 언니가 정말 짧고 간단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줬습니다. 전처리제 써야지. 제 머리를 띠용황해한 전처리제. 그때가 제가 모델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요. 일하던 샵에서 제게 알려준 전처리제 하는 과정이라고는 속눈썹 먼지와 유분기를 제거해주는 패드를 사용하는 게 전부였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액체로 된 전처리제는 외관 한쪽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일하던 샵에서는 패드로 전처리를 하다 보니까 액체 프라이머는 굳이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고객님들 중에 속눈썹에 유분기가 특히 많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패드만으로는 부족해 사연처럼 감호가 채썩 붙지 않고 자꾸 밀린 거죠. 그래서 조언대로 전처리제의 존재와 중요성을 알게 된 그 다음부터는 전처리제를 꼼꼼히 썼더니 감호가 속눈썹에 촥촥 달라붙었습니다. 아무래도 패드보다는 액체로 된 프라이머가 좀 더 집중적으로 속눈썹의 유분기를 제거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연 주신 원장님한테는 프라이머로 전처리 작업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 해결!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손이 느린데 글루 경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글루 눈신을 보러 불편해하는 고객을 위한 글루 추천. 사연을 보면 이분은 속눈썹 연장이를 시작하신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손이 느려 글루 경화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글루 눈시림 때문에 불편해하는 고객분들을 위해 저자극 글루를 찾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정답은 바로 저희 마이비티아이즈 어드밴스드 글루죠. 어드밴스드 글루는 저희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요. 2-3초 글루이기 때문에 사연 보내주신 원장님처럼 아직은 손이 조금 느리신 분들이 글루 찍고 감호 붙여서 모양 잡기 아주 좋은 글루예요. 게다가 저희 마비와 공식 저자극 글루이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 키트 2탄에서 초보자분들이 모델 실습 들어가실 때 쓰시라고 추천드린 만큼 아주 좋은 글루이기 때문에 경화 시간이 느리고 저자극 글루를 찾으신다면 저희 어드밴스드 글루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민 해결!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속눈썹 제거제 사용할 때 피부가 따갑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걸로 변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제거하는데 고객님이 피부가 따갑다고 하셨다니 정말 심장이 덜컥 하셨겠어요. 우선 속눈썹 제거 시 사용하는 리무버는 글루를 녹여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한 제품들 중에서도 안전한, 그나마 자극이 가장 적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저희 초보자 키트 2탄에서 초보자분들도 안전하고 쉽게 리무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드린 저희 글램젤 리무버 기억하시나요? 이 제품이 아세톤 프리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 자극이 훨씬 적어요. 또 저희가 제품 출시하기 전까지 정말 수천 번 이상의 테스트를 하는데요. 올바르게만 사용하신다면 피부가 따갑거나 눈이 시린 경우가 절대 없는 글램젤 리무버. 게다가 빠르게 속눈썹 제거를 도와주고 약간의 바나나 향이 시술자도 고객님도 편안하게 작업이 가능해 샵 원장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저희 리무버 부분 1위 제품인 만큼 안전한 시술을 위해 이번 기회에 자극이 적은 글램젤 리무버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 해결! 리무버로 제거 시 손님 눈에 들어갈까봐 너무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오늘은 리무버 제거만 25분 잡아먹었네요. 독한 리무버가 눈에 잘 안 들어가게 하는 법. 이렇게 리무버 사용법에 관해서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또 안전하고 쉽게 리무버하는 법을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은 여기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시술 전 래쉬 샴푸를 꼭 사용하는데 특정 래쉬 샴푸를 해드리면 급 알러지 생긴 것처럼 간지러워하시는 손님이 몇 분 계셨어요. 물론 몇 차례 한 건에도 간지러워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특히 눈에 이물질 많으신 분들 해드리기엔 세정력이 안 좋아서 여러 차례 해야 함. 아, 시작부터 고객분들이 간지러워 하셨다니 원장님의 그 당황스러움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다른 분들은 괜찮았는데 이렇게 같은 제품을 써도 고객분들 중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연처럼 한두 분도 아니고 몇 분
분이나 급 알러지처럼 간지러워 하셨다면 조심스럽지만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하시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눈이라는 부위에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선택하실 때도 고민에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마이비티아이즈가 자신 있는 건 제품 출시하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과 많은 테스트를 직접 하기 때문에 자극이 얼마나 있는지 안전한지 그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시했고 많은 원장님들 그리고 집에서 속눈썹 관리 용으로 셀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문해 주시는 만큼 샴푸 문제로 고민하셨다면 저희 마이비티아이즈 글램래쉬 샴푸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 해결! 자, 사연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설문조사 진행하면서 추첨을 통해 저희 마이비티아이즈 제품들을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제품을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박수! 딱 세 분만 저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서 저희 제품들 글루, 리무버, 프라이머, 래쉬 샴푸 이렇게 네 가지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 설문조사에 남겨주신 분들 성함을 저희가 일일이 적어서 여기 요 박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섞고 섞어서 이제 뽑아보겠습니다. 아, 떨려. 저희 제품 받으실 첫 번째 행운의 원장님은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실명 말해도 돼요? 당첨되신 원장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드릴 거고요. 저희 제품 잘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품을 전달해드릴 목적이기 때문에 제품에 관해 겪으신 고민 사연들 위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른 테크닉 부분에 관한 고민은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